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패션 디자이너 강의를 맡게 된 고창령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패션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궁금한 것도 많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옆에 보면 이제 자료가 하나 뜰 건데, 그림이 하나 보이죠? 근데 이 그림이 여러분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보통 처음에 보면 이 그림을 할아버지가 얼굴만 보인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서 있는 부분만 보인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여자가 서 있는다고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같이 있지만 똑같은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다른 걸 본다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느끼는 패션 디자이너가 여러분 생각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이렇게 이런 직업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오늘은 그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패션 디자이너가 어떤 직업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디자이너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유명한 디자이너도 다행이지만, 여러분이 알 만한 디자이너도 있고, 알지 못할 만한 디자이너도 있어요. 근데 그 직업에 대한 내용들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혹시 보면, 여기, 디자이너들 보면, 여기, 여러분이 보는, 맨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왕관 쓴 남자 보이죠? 이분은 여러분이 알 만한 디자이너일지도 모르겠는데,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에 존 갈리아노라는 수석 디자이너거든요. 여러분, 디올이란 브랜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옷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지만, 디올이란 브랜드 엄청 명품 중에 명품이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계신 분은 이제 중간에 안경 끼신 분은 이제 우리나라 디자이너인데, 이상봉 디자이너라고,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디자인을 해서 한번 그때 이슈 받고, 이분이 우리나라 한글 가지고 외국에서도 디자인을 많이 해서 외국에서도 유명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탑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우리나라 한글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 유명한 부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많이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 앉아 계신 분은 알렉산더 왕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면 결국 미국 사람이긴 하죠. 근데 이분이 뉴욕에서 지금 가장 핫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가장 핫하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핫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H&M이나 아디다스랑 이런 여러분이 알 만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할 정도로 핫하고, 그리고 지금 뉴욕에 있는 스트릿 패션 중에 가장 센스 있게 디자인을 잘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남자분이 그림 그리고 있는 이분은 좀 이력이 특이한데, 밑에 두 분은 이 그림 그리고 있는 분은 전혀 이제 패션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옷을 좋아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서울에 있는 동대문이란 곳에 와서 자기 브랜드를 내고, 그 브랜드가 쇼에 걸리고, 그 쇼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남자 중에 탑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최범석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대문에 와서 지금은 서울 컬렉션까지 하는 우리나라 대표한 남자 디자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력이 좀 특이해요. 이분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분은 미스 코리아 지인 출신이거든요. 보통 미스 코리아를 한다고 치면 방송을 하거나 이런 영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으로 지금 자기 여동생과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쭉 다섯 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봤을 때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그 고정관념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고정관념 깨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뭐냐면, 디자이너는 남자 여자를 불문이에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아요. 그리고 디자이너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도 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디자이너는 어떤 누구든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직업을 할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내가 나중에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 나중에 제가 뭐 공부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인 가이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향후 1년 안에도 정말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예로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은 자기 패션쇼를 15살에 처음 한 디자이너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일든 시기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시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떤 직업이 더 선택하든지 중요하게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어떻게 하면서 디자이너가 됐고 그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청소년, 여러분 같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듣기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성 친구에 가장 관심이 많았어요. 이성 친구에 관심이 가장 많다 보니까 저를 꾸미는데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겠죠. 그 저를 꾸미는 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뭐 저는 뭐 체격 조건이 엄청 좋다거나 뭐 키가 크다거나 뭐 얼굴이 엄청 잘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이외에 저를 꾸미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 꾸미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성 친구들을 이제 조금 더 저에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기준에서 제가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돈을 벌면 좋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백화점에서 알바를 하는 일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옷을 판매를 하다가 두 번째 느낀 건 뭐였냐면, 옷을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그렇게 다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패션 디자인과에 갔다가 패션 디자인과에서 남성복을 전공하고 지금은 동대문에 있는 남성 브랜드 세 가지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취직을 하는 기준도 있겠지만 저는 브랜드를 맡아서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의 여러 가지 개념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개념의 패션 디자인을 하고 있죠. 제가 선택한 브랜드의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디자인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을 저도 남성복을 했고, 왜냐면 남성복을 전공한 이유도 저를 꾸미는 걸 좀 더 잘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남성복을 전공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공을 했지만 처음 취직은 남성복이 아닌 아웃도어 브랜드에 취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출신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처음 취직을 했을 때는 갈 수 있는 데가 여러 가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웃도어 브랜드여서 그 아웃도어 브랜드에 처음 취직을 해서 하나하나 디자인을 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었지만 그 옷을 만드는 관점이 다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지금 학교를 가게 되면 아마 점심시간에 아마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나오지 트로트가 나오진 않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3년 동안 다닌 내내 그 음악이 트로트가 나온다 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엄청 지루할 거예요. 하루 이틀은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놀 수 있겠지만 3년 내내 점심시간에 트로트가 나온다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옷은 남성복이었지만 제가 선택한 직장은 아웃도어였기 때문에 그 아웃도어는 저한테 트로트 같은 존재였고, 어떤 일이든지 한 분야에 카테고리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카테고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하고 싶은 옷을 하기 위해 동대문에 올라오게 됐고, 지금도 그 동대문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실습하기 이전에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할 건데, 나중에 실습을 좀 할 거예요. 근데 그 실습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들어가서 실습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띄워놓은 화면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거든요. 근데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여러분.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1번부터 3번까지가 디자이너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이 아는 디자이너들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디자이너들은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내용을 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릴 거는 1번부터 3번까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간략한 디자인 방식을 토대로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를 체험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을 할 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디자인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있는 제가 이 자켓을 여러분한테 말로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이 자켓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마 상상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자켓을, 제 머릿속에 생각한 자켓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그림 한 장을 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 이 옆에 영상의 그림을 보면 다 키도 똑같고 몸매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 이분들의 옷이 다 다르죠. 왜냐면 옷이 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을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이 있어요. 이 그림의 목적은 첫 번째 그냥 오로지 순전히 이 옷에 대한 디자인만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요. 두 번째 그림도 똑같이 다 동일한데 옷 스타일만 다르죠. 근데 이렇게 왜 만들어놨냐? 디자인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목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면 그 옷에 대한 포커스만 정확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띠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형체 이후에 옷을 가장 부각시키는 것이 1번이죠. 근데 간혹 이렇게 제가 보여주면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그리고 그림의 소질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을 만일에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여러분이 얼마만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 3년이 걸린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1년이 걸린다는 친구도 있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이 집중만 한다고 치면 한 달만에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런 그림을 한 달 만에 어떻게 그리냐 하는데 저희가 화가처럼 인물화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풍경화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사물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특징만 잘 이해해서 그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 달이면 여러분도 이렇게 패션을 그릴 수 있는,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는 아마 디자이너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그림을 이제 하나를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이번에 할 것부터 여러분이 아까 저희가 같이 다 나눠준 이 종이를 도식화라고 해요. 이 도식화는 뭐냐면 하나의 옷을 만들기 이전에 내가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형식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을 선택한다고 치면 이 자켓에 이 라펠의 폭이라든지 단추의 위치라든지 단추의 개수라든지 그 소매에 있는 단추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는데 그런 기록들을 이 여기에 있는 기본 사양에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로 되어 있는 반팔 티셔츠지만 여러분이 이 무지에 있는 티셔츠를 반팔로 만들 수도 있고요. 팔부 소매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는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좀 재밌는 디자이너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재밌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 몸판을 따라서 뒤로 연결되는 디자인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동물의 얼굴을 앞부분에 그렸으면 뒷부분은 뒷부분을 그리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작업 사양서는 저희가 이 작업 사양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옷에 대한 여기 여러분이 제가 띄워놓은 영상 그림에도 그렇지만 옷은 옷에 대한 상세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옷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자켓을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제 자켓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로 보면 원단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추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아시겠지만 교복을 여러분이 입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자켓을 만져보면 이 카라 부분이 안에 좀 딱딱하다고 느낌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단 안에도 종이 같은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원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안쪽에 있는 보면 이렇게 라벨도 있고 그리고 안단에는
안단인 원단도 다른 원단이 들어가죠. 이런 원단 하나하나들이 모든 것들이 여기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제 팔에 있는 사이즈, 그리고 단추의 개수, 단추 개수부터 단추의 사이즈, 단추의 개수, 단추의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원단이 얼마만큼 양이 되는지 이 하나하나들을 기록해서 모든 걸 여기다 기록합니다. 모두 기록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 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디자인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첫 번째 여기다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으로 한 다음에 이 디자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사이즈를 측정하고 싶은 내가 만약 나를 측정하고 싶다고 치면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사이즈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을 사이즈를 측정을 해요. 줄자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자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내가 만일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옷을 디자인해 주고 싶다 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마 사이즈 측정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이즈 측정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옷을 만들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옷은 하나하나 조각조각을 이어서 붙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을 보면 여기 봉제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옆에 어깨도 있고.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면 평면에 있는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 있는 하나의 원단입니다. 이 원단을 하나하나씩 재봉틀로 이어서 붙이게 되면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제선이 없는 옷은 없다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근데 봉제선이 없게 만든 옷은 망토 같은 거 있겠죠. 이렇게 뒤집어 쓰는 예전에 정말 예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입었다는 옷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옷들은 모든 봉제선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가 있는데 나이키랑 아디다스란 옷에 똑같은 사이즈를 똑같이 입어봤는데 아마 사이즈가 조금씩 틀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영향력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옷은 내가 입었을 때 어깨나 이런 부분이 잘 맞고 어떤 브랜드는 조금 더 불편한 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냐면 내 체형과 그 브랜드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브랜드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말고도 내 체형에 잘 맞는 브랜드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잘 맞춰서 입으면 내 체형도 커버하고 그 내 장점도 부각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디자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선택해서 입는 것도 충분한 옷을 고르는 팁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옷에 대한 디자인부터 할 건데 첫 번째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티셔츠의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오른쪽이 앞이고 왼쪽이 뒤에요. 보시면 오른쪽 앞부분은 이 라인 부분이 조금 파져 있죠. 뒷부분은 라인 부분이 조금 덜 파져 있죠.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하나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디자인 같은 경우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대각선으로 오는 디자인 같은 거나 아니면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서 반전을 주는 디자인. 그리고 저는 좀 평범한 기본적인 디자인도 좋아하긴 하지만 좀 파격적인 디자인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매 부분을 일정 부분을 커팅을 한다든지 그 커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본인의 창의성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다 하시면 그냥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다가 반팔 티셔츠의 디자인 아니면 옷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양하게 도움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그냥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실생활에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한 패턴을 좀 기억하고 많이 디자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장을 거의 대부분 디자인하기 때문에 저는 색감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비 온 다음 날에 색깔이 엄청 하늘이 맑죠. 그럼 그 색깔을 좀 기억해 놨다가 이런 셔츠나 자켓 이런 부분에 좀 적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켓도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매와 몸판이 다른
색깔도 있는 것도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고려해가면서 보면 충분히 재미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저희가 중간에 사이즈 측정하는 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업 사양서를 보시면 샘플 지시서라고 나와 있는 작업을 보시면 일단 옷을 만들 때는 사이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잴 건데 그 사이즈를 잴 때 어떤 방식으로 재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줄자로 재는 거는 가장 좀 합리적으로 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줄자가 많이 없다고 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줄자로 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다이소 같은 데가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줄자를 사서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사이즈가 뭐 어깨, 총장, 상의장, 소매 길이, 하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상체를 먼저 위주로 사이즈를 재볼 거기 때문에 제가 상체를 어떻게 재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 총장을 먼저 확인할 건데 총장은 저희가 뭐 목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충분히 재는 건 하겠지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상의 사이즈는 총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혹시 목을 보면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뼈가 있죠. 그 뼈를 기준으로 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록 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잡고 재면 되는데 잠깐 일단 제가 줄자를 먼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고 갈게요. 근데 줄자를 보면 앞에 선과 뒤에 선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간단하게 쉽게 앞에 되어 있는 앞으로 되어 있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세요. 보통 이제 사이즈를 잴 때 인치라고 해서 이 뒤에 있는 사이즈로 많이 재곤 하긴 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는 센치로 재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줄자는 이렇게 살짝 앞부분이 띄어져 나와 있어요. 왜냐면 바짝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쪽이 살짝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는 용도로 하고 잡은 용도로 가지고 여기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잰 다음에 쭉 늘리고 상의 사이즈는 엉덩이의 중간까지를 상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신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좀 정확하게 재려면 상의 사이즈를 잡고 위에를 잡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따라서 손으로 잡아줘요. 이렇게 잡는 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헐렁한 박스티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위에서 딱 떨어뜨리게 잡고요. 제가 입고 있는 자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 따라서 좀 잡아주면서 사이즈를 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이즈를 지금 재는 거는 티셔츠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위에서 떨어지는 사이즈를 봐서 지금 총 사이즈가 총 78cm예요. 그럼 이 78cm가 이 티셔츠의 사이즈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티셔츠를 딱 입고 있으면 고정된 시각이 보이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걸 입고 있어도 뼈부터 엉덩이 중간까지를 상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의 사이즈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방금 쟀던 78을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면 밑에 상의장이라고 되어 있죠. 총장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상의 하의를 다 만들어서 총장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오늘 상의장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총장에다가 78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재는 게 아니고 어깨를 잴 때는 이 어깨와 팔에 있는 가장 튀어나온 부분 가장 뾰족한 부분을 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어깨 봉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옷에 대한 내용들만 파악되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만져서 가장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먼저 체크해서 잡은 다음에 이 잡은 내용을 이렇게 일자로 재는 게 어깨 사이즈는 아니에요. 어깨 사이즈 잴 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산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잰 다음에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이 잡은 내용 가지고 한번 더 내려서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면 지금 잰 사이즈가 54거든요. 그러면 이 어깨 사이즈가 54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54cm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를 잴 건데, 소매를 잴 때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소매를 잴 때는 잠깐만요. 소매를 잴 때는 여러분이 아까 보신 이런 어깨 부분도 똑같이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체는 다 굴곡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직각 이렇게 일자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 팔은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잰다 보면 이렇게 팔을 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팔 사이즈도 가장 튀어나온 어깨선을 가지고 팔꿈치까지 먼저 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잰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잡고 이 잡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 팔의 복숭아뼈가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잰 다음에 사이즈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조금 이렇게 꺾이는 방식으로 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재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깨부터 잡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팔꿈치까지 꺾이는 선까지 먼저 한번 이렇게 잡아서 정지를 하고 여기를 다시 손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복숭아뼈까지 체크해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길이는 59예요. 그러면 이 팔 길이가 5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군데를 먼저 재서 여러분이 확인한 다음에 먼저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 기입한 사이즈가 여러분이 상의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여러분이 한다고 치면 잠시만 사이즈 기록하고 59 소매 길이 그리고 보통 마지막으로 이제 티셔츠를 제작할 때는 이 통 사이즈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통 사이즈를 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은 뭐냐면 팔 한번 벌려주실래요? 이렇게 쭉 돌려서 재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불편하다. 그러면 가슴 사이즈라고 해서 어깨 사이즈라고 해서 여기서 사이즈 재고 여기까지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에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옷마다 좀 다른데 티셔츠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돌려서 사이즈를 재지 않고 어깨 사이즈만 아니 등판 사이즈만 재도 되거든요. 그래서 등판은 내 어깨 등판에 팔이 시작하는 점과 팔이 끝나는 점에 대해서 가지고 이렇게 재면 가장 재기 쉬운 방법으로 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팔과 팔이 시작하는 부분과 여기를 이렇게 돌려잴 때 여러분 항상 옷이라고 실제 사이즈를 잴 때는 항상 이렇게 그럴 폭을 띄어서 재는 게 아니고 몸의 신체를 밀착해서 잴 수 있게 되는 게 먼저거든요. 왜냐하면 옷은 그만큼 굴곡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도 항상 고려를 해서 이렇게 붙이고 밀착해서 사이즈를 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등판을 재면 등판을 48cm거든요. 그럼 이 48cm를 일단 마지막에 밑에다가 48cm를 기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 디자인한 이 그림에 적용을 해본다 치면 처음 쟀던 어깨 사이즈, 총장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깨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어깨 사이즈가 될 거고 소매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소매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쟀던 품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사이즈가 여러분이 디자인하려고 하는 티셔츠의 정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긴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는 정말 여러분이 디자인했던 옷을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디자인한 옷을 넣고 그거를 웬만하면 앞면 여기다 그리고 뒷면 그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친구는 앞면만 디자인 이렇게 넣어서 하고 여기에다가 자기 이제 언제 며칠 날 했다는 걸 하고 여기 보면 소재라고 돼 있죠. 조금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내가 정말 이런 소재로도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오려서 붙여도 돼요.
제가 아까 작업사양서 그 내용을 보여줄 때도 똑같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블랙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블랙이 아니거든요. 동일한 색깔을 알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 원단의 색깔도 골라서 지정해 주는 게 디자인하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오늘 체크해 보고 그 체크한 것들을 기입하면 그 기입한 것들이 첫 번째 디자인을 하는 목적이 될 거고, 그 디자인이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디자이너 생활을 한다고 치면 그게 아마 여러분이 첫 번째 디자인하는 완성본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한번 가볍게 말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이 디자인하고 싶은 티셔츠를 한번 꼭 디자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